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의 끼리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이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자, 오늘 코스피는 3125포인트로 약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아직까지는 양전을 하지 못했지만 슬금슬금 올라가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매동은 살짝 나쁩니다. 개인 3700억 매수, 외국인 1600억 매도, 기관 2100억 매도 중. 그리고 그 와중에 연기금이 소폭 매수를 하고 있네요. 코스닥도 약 보합권입니다. 양전을 위해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두 배나 많기 때문에 오늘 장은 흐림. 환율이 조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1179원.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미국 선물지수는 소폭 하락 중. 코스피 선물은 어제 외국인의 1조 원대 매도 이후 오늘은 잠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옆나라 홍콩 오늘은 상승 출발을 다행히도 보여주네요. 또 장 막판만 되면 빠지는 그런 일은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상장합니다. 지금 가격 무려 118,500원. 더블에 근접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를 진행 한 주당 6만원에 가까운 수익, 그리고 최저가의 매도를 하셨더라도 3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청약에 참여하신 기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리고 혹시나 아직까지 매도를 못하셨거나 매도를 했는데 아쉬움이 크다면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익절은 항상 옳다. 자, 기분들 다시 한번 더 치킨 축하드립니다. 어제 미국장은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하락폭을 장중에 키우다가 그걸 다 만회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좋은 흐름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추석 연휴 바로 전날인 오늘 확진자는 2,000명이 넘었고, 그리고 오늘부터 가족 8인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리분들 모두 추석에 건강하시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가총액상 주식은 혼조세. 오늘 강한 섹터는 여행, 항공사, 그리고 우주항공. 약한 섹터는 뉴스에 팔아라 조성 관련주, 그리고 탄소배출권 철강이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한 시기 중 외국인 매수상이라 보자면은 삼성전자, SK바이오사이언스, SK하이닉스, 카카오, 두산중공업, 현대차, 삼성SDI, HMM, SK, 포스코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빠이요!